네, 안녕하세요. 구미의 혜원당입니다. 자, 오늘은 저도 너무 좋아하는 블랙핑크의 제니에 대해서 한번 사주를 알아볼 텐데요. 블랙핑크 제니는 95년생 11월 26일 을의생인데요. 제니는 화려함 뒤에 숨은 외로운 사주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블랙핑크 제니의 기본적인 성향으로는 수의 기운을 많이 타고났다고 봅니다. 수 중에서도 아주 깊은, 심해 깊은 수의 기운을 가져서 사주 자체로 보면 아주 외롭고 또 춥고 시린 그런 사주를 가졌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있더라도 나 혼자 해결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았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 쪽보다는 몸을 쓰는, 그리고 이렇게 예술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기질을 어렸을 때부터 타고 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가 혼자 무언가 해결하고 이렇게 푸는 것보다 남들과 함께, 대중과 함께 이렇게 집단에 속해서 화려하게 사는 삶을 아마 동경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초년부터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꿈으로 뒀을 것이고,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결국에는 그 꿈을 이뤘지만 지금에 봐서 어떻다? 외롭다. 그래서 이 벌어들이는 수익이나 이런 모든 것에 비해서 본인이 만족하는 것은 10분의 1도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이제 그런 거를 따라오기 힘듭니다. 자기가 많은 것을 벌어들인다고 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계속 헛헛하고 외롭고 또 허망하고 스트레스를 워낙에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돈들이 나한테는 무슨 소용이 있나, 사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사람 많은 곳을 동경해서 화려한 삶을 살고 싶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자꾸 숨어 들어가는 기운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혼자 있는 시간에 나 혼자 사색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뭐 음악을 듣거나 혼자 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너무 지금은 약간 기운 자체도 지쳐있는 상황이고, 일은 하고 있으나 그 따라오는 정신적으로의 스트레스를 본인이 감당하기 좀 힘든 상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자꾸 충이 드는, 올해는 좀 충이 많이 드는 해라서 구설이 많이 오를 수가 있고, 또한 향후 2, 3년 후에는 이제 이런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휘말릴 수도 있는 그런 운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잘 나가는 만큼 그만큼 따라오는 이렇게 구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제니가 한 2, 3년 정도 연예계 생활을 하다가는 이제 그 이후에는 연예계 이후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이렇게 엔터로 나와서 뭐 그런 사업을 도와서 한다든지 이런 걸 생각하고 있지, 가수의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없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뭐 엔터 이런 거를 같이 봐주면서 조력자의 역할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하지, 본인이 가수로서 더 나아가서 이런 욕심은 없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현재 좀 멤버들이랑은 어떨까요? 지금 일단 이제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 멤버들끼리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각자의 캐릭터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블랙핑크 멤버들끼리 사이에서도 안으로 들어봤을 때는 본인들의 욕심들이 각자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제니에 대한 시기 질투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그런 걸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제니도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고, 나중에 길게 본다면 각자의 활동에 더 치중을 하지, 그룹적인 활동에서 오래도록 이제 시간을 갖고 싶지는 않아 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제니 같은 경우는 자기 식상에 너무 약합니다. 깊은 수라고 했잖아요. 깊은 물이거든요. 깊은 물에는 뭐가 빠지면 쉬 밖으로 나올 수 없죠. 그러니 모든 악플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연예인으로 사주로 봤을 때는 너무 힘들죠. 자기한테 돌아오는 비방을 꺼내서 내보내기가 너무 힘든 사주를 가졌다고 봅니다. 본인이 도화살을 갖고 있고
또 화려함을 좋아하니까 그런 직업을 택했음에도 지금에는 결국에는 자기 사주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낄 만큼 힘든 그런 직업군을 택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블랙핑크 제니의 사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이다 보니 저도 이번 사주를 풀이하는데 더 재미가 있고 또 어떤 면으로서는 좀 마음 아프기도 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꼭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